제가 또 빠르게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 인생 블러셔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이거 못 참지 전 색상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리뷰를 해봅니다. 쿨톤이라면 사세요. 당장 지금 울령으로 달려가세요. 뒤집어지게 예쁠 컬러라서 내가 왜 쿨톤이 아닌지 어떻게 못 참아? 참아? 못 참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오는 6월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올리브영 세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진짜 저 올리브영 진짜 좋아하고 저 자칭 올영 VVIP잖아요. 매달 올리브영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올리브영 VVIP가 진심으로 찐으로 내돈내산 추천을 해보는 올영 빅세일 색조편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으로는 데이지크의 에어블러피 쿠션 21N 누디 베이지예요. 출시가 되자마자 제가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테스트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해봤는데, 하루는 실내에 있을 때,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페스티벌을 즐겼을 때 제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저는 속건조에 화장이 정말 잘 뜨고 속이 당김이 심한 피부라서 이게 진짜 잘 맞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종합평을 얘기하면 일단 나쁘지 않아요. 커버력은 무난하면서도 조금은 약한 편에 속하거든요. 고 커버력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거 에어블러피 사용하면 커버가 거의 안 된다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커버력을 자랑을 하고 있진 않고, 피부 위에 즉각적으로 올렸을 때는 촉촉하면서도 확실히 수분의 그 텐션감이 느껴지거든요. 퍼프도 부들부들해서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밀착력 있게 얇게 올라가는 편이고, 마무리감은 조금 뽀송뽀송한 느낌에 더 가까워요.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일상 속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야외 페스티벌에서 12시간 동안 장시간 테스트도 해봤잖아요. 첫 느낌은 진짜 뽀송뽀송하면서도 수분감이 쫙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수분감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각질 부각과 약간의 벗겨짐, 그리고 조금의 건조함이 같이 따라오기는 해요. 뭐 저처럼 완전 속건조나 화장이 잘 뜨는 피부보다는 살짝 지성 피부나 중성 피부에게 더 잘 어울릴 만한 텍스처 감이고요. 기초 케어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쿠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초 케어를 차근차근 잘 쌓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러분, 제가 출시가 되자마자 진짜 빠르게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어제 딱 하루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는 웨이크메이크 워터 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바닐라입니다. 저도 최근에 달바의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쿠션까지도 이제 비건을 많이 찾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웨이크메이크도 오랜만에 보는 비건 파데라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아, 이건 호불호가 조금 갈릴 만한 제형감이랑 마무리감, 지속력이기는 해요. 스킨케어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컬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컬러는 포슬린, 바닐라, 그리고 뉴트럴 세 가지의 쉐이드로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가장 중간 단계인 바닐라를 구매를 했는데요. 바닐라가 조금 어두운 편이고 옐로우기가 돌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조금 더 밝고 핑크톤인 피부이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밝은 포슬린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뉴트럴은 제가 선택을 했다면 진짜 어두웠을 것 같아요. 앞에 소개했었던 데이지크랑 비교하면 커버력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아요. 데이지크는 진짜 얇게 피부 스킨만 메꿔주는 느낌이었다면, 확실히 웨이크메이크는 커버력이랑 밀착력을 같이 가져가는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안에 스파츌라가 동봉되어 있어서 스파츌라로 피부에 얇게 깔아주고 난 다음에 퍼프로 두드리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의 스킬이나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한 게 저는 눈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따로 컨실러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커버력이 올라와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 지났을 때 급격하게 수분감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에 쩍쩍 달라붙는데요. 처음 한 3시간까지는 무난무난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제가 땀을 조금 흘리고 나니까 얼굴이 금방 건조해지면서, 이게 땀이랑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랑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지저분하게 무너지기 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기대를 많이 했던 파데였는데 생각보다 땀에 있어서 지속력이 약한 편인 걸 느끼고서는 이거는 기초 케어를 진짜 꼼꼼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스킨케어 스킬이나 파데 스킬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저는 구매를 해봤는데 재구매는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아,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애프리코 블러링입니다. 오, 드디어 또 웨이크메이크에서 신상 팔레트가 출시를 했어요. 저 요거 데일리 블러링부터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애프리코 블러링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얼마나 리뷰를 많이 했는지 제가 또 빠르게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코랄 블러링이랑 뭔가 다르면서도 비슷비슷 한 느낌이 들어요. 외매에서 항상 트렌드에 맞춰서 시즌별로 많은 팔레트를 출시를 하는데 처음엔 진짜 오 뭐야 이거 완전 신기해. 어 이거 너무 신박한 거 아니야? 아 어떻게 이런 컬러 잡을 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최근에 코랄 블러링부터 애프리코 블러링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결이나 시즌이 비슷하게 가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애프리코 블러링은 전체적으로 뉴트럴하고 뮤트하고 소프트한 컬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채도가 있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뮤트 트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할 때도 진짜 가볍고 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팔레트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전에 출시했던 코랄 블러링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코랄 블러링은 무펄, 쉬머, 글리터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나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무펄 위주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만으로는 다양한 메이크업이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 애교살을 밝혀주거나 하이라이트, 뮤트 컬러는 충분한데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다크한 컬러는 없고 비슷비슷한 핑크와 코랄 그리고 오렌지의 조합이다 보니까 레이어링 해주면서 쌓아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팔레트는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한 팔레트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제가 크리니크의 블러셔를 가지고 왔는데요. 컬러는 제가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크리니크의 치크팝의 멜론팝이랑요. 크리니크의 헤더팝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고 가장 유명한 베스트 스테디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를 구매를 썼는데 잘 쓰다가 이사하면서 없어져가지고 다시 재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코랄과 핑크가 적당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랄 계열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저도 오늘 멜론팝 살짝 발랐는데 안에 약간 세팅 같은 느낌으로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얼굴에 생기를 올려주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벗는 야외에서는 한 번쯤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거 헤더팝인데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진짜 잘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더라고요. 이 헤드팝은 진짜 여름 쿨톤이라면 꼭 사보세요. 제 인생 블러셔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약간 모브에 퍼플 라벤더 한 방울 살짝 들어가 있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약간의 핑크 베이스가 느껴지거든요.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하기에 좋아가지고 너무 흰기가 섞이지 않은 모브 컬러나 핑크 컬러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얘는 루나의 라이팅 어 포뮬라라고 글리터만 꿀조합으로 모아왔는데 제가 또 이거 못 참지 전 색상을 다돈 주고 사가지고 리뷰를 해봅니다. 요즘에 마스크도 벗고 날씨도 따뜻해지다 보니까 얼마나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지 요즘 눈에다가 글리터 총총총총 올리는 재미에 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올리브영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글리터 꿀조합들이 막 보이길래 이게 막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1호부터 6호까지 다양하게 컬러 쉐이드가 있어서 입자 크기, 컬러 베이스, 원하는 타입에 맞춰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웜톤 분들의 베이지나 코랄 컬러부터 쿨톤 분들의 핑크 컬러 그리고 입자가 굉장히 큰 것까지 다양하게 쉐이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정말 나의 메이크업에 맞게끔 구매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1호의 베어는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비슷한데요. 입자가 곱고 무난한 편이라서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2호의 하이티는요. 쿨톤이라면 사세요. 당장 지금 올영으로 달려가세요. 쿨톤이라면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컬러 베이스거든요. 일단 기본 컬러가 핑크에다가 588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쿨톤이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뒤집어지게 예쁠 컬러라서 내가 왜 쿨톤이 아닌지 진짜 여러분 하이티는 꼭 사세요. 정말 너무 예뻐요. 다음 3호는 샴페인으로 스페이스 카우보이보다는 입자가 조금 더 굵고 굵직굵직한 글리터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1호랑 3호랑 같이 섞었으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는 딱 완벽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두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1호랑 3호, 2호랑 4호로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의 미스틱은요. 588이 같이 있어서 다양한 룩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5번이랑 6번은 제가 리뷰를 해보려고 뜯었는데 제형감이 조금 달랐어요. 앞에 있었던 글리터들은 쉬머하면서도 그 수분 멜팅 텍스처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글리몬이랑 로즈 쿼츠는 제형감이 조금 수분 베이스가 더 많았고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 입자가 진짜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저는 3CE의 더블 노트 같은 느낌일 줄 알았거든요. 막상 내 피부 위에다가 발라보려고 올려보니까 그렇게 글리터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뭐 하나하나
붙여줘야 되는 느낌이라서 이건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제가 또 빠르게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틴트까지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은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컬러링 퓨어 틴트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전부 다 사봤고요. 근데 또 참을 수 없지. 작년 한 해에 외매 틴트에만 한 3, 40만원 지른 나로서는 외매에서 신상 틴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못 참아? 참아? 못 참아!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1호부터 5호까지 웜톤, 쿨톤, 뮤트톤까지 다양하게 컬러를 뽑았다는 점 일단 칭찬, 합격이고요. 가격 대비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기존의 외매 틴트가 뽀송뽀송한 제형감이었다면 이번에 출시된 신상 틴트는 글로시하면서도 촉촉한 제형감인데요. 1호의 퓨어 레드는 뉴트럴 톤의 맑은 토마토 레드 색상이고요. 무화과 빛은 석류 컬러 베이스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3호의 리치 피치는 복숭아 톤의 오렌지 코랄 색상이고요. 4호 로지 퍼지는 브릭이 한 방울 살짝 들어간 빈티지한 로지 브라운 컬러입니다. 다음 쿨톤 컬러로는 핑크미와 플럼 풀인데요. 핑크미는 모브한 쿨톤 틴트로 여쿨 틴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연스럽게 물들인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뭔가 수채화 틴트처럼 뭔가 생얼 틴트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만족도가 높고 내 주변 분들한테 또 제가 또 사가지고 선물도 많이 해보려고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태연 틴트가 등장을 했어요. 얘는 베네피트의 플로랄 틴트로 신상 틴트가 출시를 했어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터도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단점을 많이 보완한 게 느껴져요. 빈티지한 MLBB로 자연스러운 로즈 컬러가 장점인데 딱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너무 푸른기가 돌거나 퍼플기가 돌지 않고 적당하게 웜톤 분들한테 잘 어울릴만한 컬러로 뽑았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그 전에 베네틴트는 너무 푸른빛이 돌고 보랏빛이 살짝 돌아가지고 저는 손이 잘 안 갔거든요. 단점을 또 얘기해보자면 요플레 현상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있다. 역시 베네피트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 살짝 있다. 첫 발색은 너무 예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끼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올영의 신상 제품들만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저의 리뷰가 여러분들 제품 구매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